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진행하기 전에 짧은 뉴스 클립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동안에 열불이 터질 분도 계실 텐데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2년 전 저는 한약재 공급업체에서 일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5대5 비율로 예를 들어서 500kg가 나가면 250, 250 성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가 찍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포대에서 한약재를 쏟아낸 뒤 국산 약재와 마구 뒤섞습니다. 일부 중국산 약재에선 죽은지와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취재팀은 농림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원산지 둔감약재가 납품되는 현장을 지목해가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취재 당시 업체는 불법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원산지를 속인 약재는 밝혀진 것만도 169톤, 22억 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약재들은 100여 개 제조업체에 납품됐습니다. 자, 취재했던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보했던 분 얘기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들 아직도 저 중국산 약재가 국산 약재인 줄 알고 이제 비싼 돈 내고 이제 드셨을 텐데 그것도 쥐하고 막 담배꽁초 나온 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팅 전에 혹시 이런 원산지를 바꿔치기 하는 영상이나 네. 이런 위생 불량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을 미리 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네. 실제 며칠 뒤 영상을 보내왔는데 모든 게 제보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김 기자. 근데 저 내용은 어쨌든 2년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저걸 보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농림부 특별사법경찰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원산지를 속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분석 검사가 필요한데 그렇죠. 민간에는 이런 시험기관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특사경에 의뢰를 했는데 네. 이런 압수수색과 검사를 통해서 이 업체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었으면 변화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2년 만에 이 제보자를 다시 만났거든요. 네. 근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황당한 일이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보 후에 어떻게 당시 내부 고발자를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자마자 바로 해고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제가 피의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직급이 차장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법원은 업체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그는 공익 제보가 고려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속였다네요, 누군가를.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된다거나 뭐 슈퍼히어로가 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고 딱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근데 어쨌든 저분은 직장도 잃고 집행유예형까지도 이제 받았고 그런데도 뭐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끝났다면 딱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네. 사실 실형을 받은 것도 뭐한데 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황당한 일이 있어요? 네, 지난달 다시 만났을 때 전해 네. 들었는데요. 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제보자 역시 내부 비리 고발을 했다고 해서 형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 대상에 넣은 겁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판결 확정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소유효. 진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내부고발을 했는데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아, 김 기자. 그러니까 저 검찰이 저 한약재 일당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항소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항소하면서 제보자도 다시 그 항소 대상에 넣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해서 이 형량을 깎아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이 집행유예형에 대해서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아, 다시 해보겠다?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한 건데 좀 그런 점이 좀 참작돼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네.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재판부가 이런 수사 공적이나 언론 제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특별 양형인자가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내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했으니까 좀 네. 형을 좀 낮춰주겠다. 네.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게 형량이 너무 낮다. 어쨌든 네. 범행에 가담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내부 고발을 하면 왜 굳이 이를 키우냐, 뭐 배신자다 이런 아직 안 좋은 좀 사회적 시선이 남아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공익신고가 사회를 바꾼다는 분위기가 커서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또 아예 정부기관별로 담당 부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독자적인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럽도 이런 내부 고발이 시민의 덕목이자 뭐 고귀한 자세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 공익신고가 가져오는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 내용을 듣는 동안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공익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같이 했으니 그만큼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생계수단을 잃고 처벌까지 받아가면서 공익에 도움이 됐으니 그런 점은 참작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